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의 파도 속에 음몰되어 살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아도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부부간에 살면 그것이 배가 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염려와 근심은 더 3배, 4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들 많이 기르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기른다고 염려 근심하지요.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걱정 안 할 줄 압니까?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걱정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국가에서는 자식을 안 낳는다고 출산 장려를 하지만 점점 세월이 발달이 되고 사람들이 현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될 수 있으면 인생을 근심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자, 이런 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구나 젊은 세대는 더 머리가 우리보다 발달을 해서 편안하게 살자, 그래서 점점 평안하고 안일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사회가 발전되므로 남녀가 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지향스러운 가족이라는 것은 안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줄어지고 현재 출산 장려를 해도 출산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또 우리 나이 먹은 사람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모두 다 염려 근심거리가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편안한 기사는 안 나와요. 또 나와도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어보고 전부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누가 망했더라, 누가 죽었더라, 누가 문제 생겼더라, 이런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그런 것 위주로 보고를 합니다. 안 본 것보다 못하고, 안 들은 것보다 못하고, 몰란 것보다 더 못한 이러한 기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초조, 절망이 꽉 들어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염려, 근심을 제끼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염려, 근심 제껴놓고 살 곳이 없는데 이 염려, 근심을 맡아줄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짐을 졌으면 예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염려, 불안, 근심, 초조, 절망이 없는 사람은 내게 오라고 말 안 했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있는 사람은 내게 올 자격이 있다. 죄 없는 사람 내게 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죄 있는 사람 내게로 오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죄 있는 사람 내게로 오느라, 병든 사람 내게로 오느라,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있는 사람 내게로 오느라. 그러므로 주님은 참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야, 이게 기막힌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근심이 5만 가지가 있는데, 매일같이 5만 가지 염려, 근심을 하던데 그 중에 하나도 염려하지 마라. 아예 깡그리 염려와 근심은 집어치워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여기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또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니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염려가 가슴을 누르는데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우리 가슴에 짓누르는 스트레스는 보통이 아닙니다. 가벼운 염려 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염려 근심은 우리의 내적 삶을 짓밟아버리는 스트레스입니다. 봄철에 풀들이 돋아날 때 여러분 돌멩이를 들쳐보세요. 돌멩이에 눌려서 못 돋아난 풀은 노랗게 되어 떠서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바위가 누르듯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염려 근심으로 말미암아 온갖이 병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참으로 삶에서 중대한 병들은 거의 다 크고 적은 염려 근심에 짓눌려서 태어난 것입니다. 짓눌러버린 겁니다. 짓누르면 병이 들어요. 나는 어느 정신병 환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밤낮 손을 이렇게 눈에 대고 이렇게 더 걸치고 있어요. 나중에 그 손을 떼보니까 눈알이 다 골마뿔이 떠납니다. 눌러서 피순환이 안 되니까 골마뿔이. 염려와 근심은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심장을 짓누르고 위장을 짓누르고 폐를 짓누르고 신장을 짓누르고 간장을 짓누르고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다 짓누릅니다. 온몸 전체가 압박과 서름 가운데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8절에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눌려서 병든 자를 다 고쳤다. 눌리면 병이 되어요. 염려 근심이 누르면 소화도 안 되지요. 잠도 못 자지요.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지요. 탄식만 생기지요. 이 마음의 공허가 꽉 들어차게 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빼앗는 대적 1호가 염려 근심입니다. 육체의 병은 눈에 보이는 병균이 가져오지만은 영혼의 병은 염려 근심입니다. 이 염려 근심을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소망도 빼앗기고 신앙도 빼앗깁니다. 굉장히 큰 원수입니다. 염려 근심을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려 근심 때문에 사람이 술 먹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폐가 망신한 사람도 있고 염려 근심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염려 근심 때문에 부부간에 사랑도 식어지고 의의가 사라지고 이혼하게 되고 염려 근심 때문에 파멸에 이른 사람 많잖아요. 대개 술 중독자나 아편 중독자들은 삶의 이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해서 염려 근심의 억압을 견디지 못해서 그를 피하려고 술을 마시고 아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대마초 핍다가 잡힌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 연예인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지만 그 명예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그 굉장한 억압과 명예를 잃어버릴까 인기를 잃어버릴까 싶은 염려 근심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염려 근심을 잊어보려고 대마초를 피고 아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도 염려 근심은 우리 마음을 짓누르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물이 같이 한번 붙어놓으면 이거 아무리 뗄라 해도 안 떼어지고 우리의 영혼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은 사탄의 손발입니다. 마귀의 손발이 염려 근심입니다. 염려 근심이 들어오면 사탄의 문어발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염려 근심을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도리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맡아줄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맡아주겠다. 제가 시편 23편 4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여러분, 유대 광야에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실제로 있어요. 내가 그 골짜기에 가서 입구에서 내려다보고 아예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천길만길 낭떠러지입니다. 앞에도 천길만길 낭떠러지, 저 뒤편에도 천길만길 낭떠러지, 쫙 깊은 밑에 보니까 거기에 도랑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게 한번 떨어졌다면 앞으로도 뒤로도 기어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한번 그곳에 떨어지면 물은 마실 수가 있을지 몰라도 음식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골짜기에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목자가 되심으로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주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약물이 가운데서 있는 예수님을 그림해 보면 긴 끝이 굽어진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서 양이 잘못 가면 목을 걸어 제낄 때는 지팡이가 되고 이것을 이렇게 잡아서 짐승을 치면 막대기가 됩니다. 그 하나가 지팡이 역할도 하고 막대기 역할도 합니다. 지팡이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언제나 지팡이 들고 오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있고 거기에는 주님의 전지전능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를 끌어내는데 어떻게 끌어낼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는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고 깊기 때문에 마귀도 알지 못하고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중에서 일하기 때문에 큰 비밀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답이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지 않고 나오도록 이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인 염려 근심의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염려 근심의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아동바동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매어서 자살하고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한강에 투신하고 도저히 염려 근심의 그 아득한 골짜기에서 죽음밖에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골짜기에 나를 찾아올 자가 누굽니까? 사람은 없어요. 못 찾아와요. 그 골짜기 입구에서 안타까워해도 골짜기 밑에 누가 내려가요? 염려 근심의 깊은 심년의 골짜기에 찾아 들어오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깊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주님께서 하늘까지 높아지시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높은 곳이 없으며 주님이 내려간 그 깊이보다 더 깊이 내려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통할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염려 근심의 깊은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 내려와 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맞았어. 아무도 내 마음 누가 알아줘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몰라주는 깊은 염려 근심의 깊은 골짜기에 홀연히 우리가 보면 예수님과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목자로서 와 계십니다. 예수님 손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주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고 내게 맡겨라. 염려와 근심을 내게 맡겨라. 그러므로 밤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주님께 엎드려 몸부림치며 주여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깊음 속에 들어오셔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면 주님이 오냐 걱정 마라. 내가 맡아주마. 주님이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대개 염려, 근심, 걱정 깊은 골짜기에 떨어질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못된 짓 하다가 떨어져요. 못된 짓 하다가. 아니, 나는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망의 골짜기에 찾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못된 짓 하면 밉지요. 자식이 못된 짓 하면 밉습니다. 저런 놈의 자식 막 확 쥐어 박아버리고 그냥 후리 때리면 좋겠다. 나쁜 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망해야 싸다 싸. 그러고도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노. 부모라는 것은 미우면서도 사랑하고 쥐어받고 싶으면서도 어루만져주고 싶고 발길로 차고 싶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건져주고 싶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마음속에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가지고. 그러나 자식이 못되게 굴어도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많고 쥐어받고 싶은 것보다도 어루만져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식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아버지 어머니 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부모 주지요. 계속해서 반발해 나가면 어디 죽도록 내버려 놓아라 하지만은 회개하면 육신의 부모도 자식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계시고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을 소생하기 위해서 함께 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사망의 어떠한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도 내가 회개하면 주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다 묻지 아니하시고 그걸 용서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옆에 달린 강도한 사람, 살인하고 강도한 놈이 그것도 예수님 보고 욕을 하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한참이나 욕을 했다가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주여 주님 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 하니까 주님이 당장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용납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이 느끼시면 인간의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큰 용서와 긍휼과 아량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를 품어주기 때문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취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주님이 같이 오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 일에도 염려가 마음에 억압하고 오도록 허락하지 마라.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뛰어가서 매달려야 된다. 동리 개가 막 짖고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그 개하고 대결할 수 없으니까 뛰어와서 엄마 품에 안 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엄마 침 아프게 안 끼면 동네 강아지 뛰어오다도 엄마가 야! 야! 그러면 깨갱깨갱깨갱 그것을 도망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무서운 존재지만은 엄마에게는 그 동네 똥개 그 무섭지 않습니다. 그 똥개가 따라온다고 엄마! 그때 똥개하고 달라드는 똥개는 어린아이를 얕잡아보고 물고 찢어요. 그러나 엄마의 품에 안기면 똥개는 엄마 곁에 왔다가 도망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염려와 근심을 대결하면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지만은 주님 품에 안기면 염려 근심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한 가지만 해라. 오직 다른 게 복잡한 일 하지 마라. 사전에 팔촌 찾아다니면서 고함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해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기도.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해야 되겠죠. 매일 하나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 오늘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셨죠?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근데 그 다음 간구는 뭐냐? 간구는 목표가 있는 기도가 간구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지만은 간구는 내가 응답을 받기를 원한 목표를 분명히 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업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송사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회개, 남편이 자식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간구입니다. 일반 기도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구는 마음속에 뱃속에서 끌어나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 기도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것이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평소에는 일반적인 기도를 늘 하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염려 근심이 나에게 몰아칠 때 그를 대적해서 이기려면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염려 근심을 가져오는 그 문제, 특별한 문제를 두고서 내 마음속에 그냥 창자가 끓어오르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물론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니 늘 감사하기도 해야죠.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병원에 신방하니까 제보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다른 기도 안 나오고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요? 올바른 기도입니다. 비록 암으로 죽어갈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았으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감사할 것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효과가 없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기도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만은 원망 불평에는 사탄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렬히 기도하는 것. 그러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께 부탁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서 그냥 부르짖을 산만한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확대경을 가지고 종이에 구멍을 뚫으려고 하면 한 곳에 초점을 맞춰서 탁 초점 맞추면 여기가 모락모락모락모락 나고 구멍이 뚫어집니다. 이걸 자꾸 확대경을 움직이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한 가지 목표를 딱 주고 그냥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몇 시간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주님께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했는데 간절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일반적인 기도는 다 하지만은 특별한 기도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간구가 됩니다. 간절한 마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재판관이 이 여자를 무시하고 기도를 안 들어줄라 해도 이 여자가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 눈을 머리에 익었어도 물러가지 않고 간절합니다.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 물러갈 수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이 재판관이 나중에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되 이 여자가 밤낮으로 나를 괴롭힘으로 내가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표를 정해놓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예 가슴에 끓어오르는 부르짖음의 기도. 이래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은 마치 문어발 같습니다. 딱 들어붙어요.
보통 잘 안 떨어져요. 한번 염려 근심이 문어발처럼 착 들어붙으면 여러분 그 좀처럼 잘 안 떨어져요. 세발 낙지 먹어본 적 있어요? 목포에서는 산 낙지. 나는 목포에 부흥회를 가니까 그 살아서 굼틀거리는 산 낙지를 한 대접 갖다 주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입에 넣어서 내가 먹어보려니까 아, 입 천장에다가 탁 붙었는데 손으로 막 떼가지고서 끄집어내야 돼. 그냥 착 붙어. 그 잘못 먹다가 죽겠어요. 기도로 넘어갈 때 확 기도를 막고 죽지 않아요. 그 염려와 근심은 찰싹 붙습니다. 흡입판으로 찰칵 붙어요. 이거를 떼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조금만 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낙심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마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마귀도 결사적이니까, 마귀도 결사적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염려 근심이라는 그러한 문어발 같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붙어 들어오니까 우리도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1912년 4월 어느 주일 밤 미국의 한 부인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확 다가왔습니다. 그의 남편이 런던에 사업차 갔는데 타이타닉호라고 큰 기선을 타고 그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선은 어마어마한 기선으로서 영국의 항해수를 다 이용해서 만든 기선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마음의 불안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초저녁에부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한 것이 새벽 5시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목표를 가지고 부르짖었는데 새벽 5시가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응답받았다. 그래서 그는 잠자리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아침에 보고 기급 초평을 했습니다. 아침 신문에 보니까 영국에서 그 놓은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서 침몰해버리고 수천 명이 죽었대. 이 부인은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 배에 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아침 5시에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으니까 그 기사를 보고도 편안하거든. 하나님이 책임졌구나. 근데 그 남편은 그 배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서 그냥 배가 가라앉을 때 그도 같이 배에서 물속에 깊이 빠지 않으면서 여보 당신 편안히 계세요. 이제 천국에서는 만나십시다. 그러고 난 다음 막 물을 마시고 깊이 그냥 배가 가라앉는 그 기세로 함께 빠졌는데 무슨 힘이 와서 붕 뜨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바다 위에 둥실 떠올라오니까 바로 눈앞에 뒤집힌 보드가 보여요. 그 뒤집힌 보드 위에 기어 올라가 있으니까 다른 구조선이 와서 건져주었어. 그래서 그 수천 명의 죽는 가운데 살아났어. 그 부인이 기도 안 했으면 간 거야. 부인이 기도해서 살았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자미 한 분 다른 교회 부흥회 하는데 낙공부 시간에 애 데리고서 낙공부에 갔는데 낙공부는 귀에 안 들어오고 앉아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있거든. 남편이 시외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가지고서 뭐 낙공부 하는데 목사님 기도는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입을 막고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 건져주십시오. 우리 남편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불안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부르짖고 방언을 하고 또 부르짖고 내내 한 시간 동안 목사님 강의하는 것 하나도 못 들어보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비로소 마음에 예배가 끝날 쯤 돼서 편안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 진혁다의 남편이 얼굴이 잿빛이 돼서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줬으면 나는 오늘 죽은 사람이야. 왜냐? 버스를 운전하고 경사길에 올라가다가 자동차 엔진이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나서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리게 하고 바퀴에다가 돌을 뒷바퀴에다 채워놓고 앞에 가서 운전대를 잡는데 그만 돌이 삐끄러져 나가서 차가 뒷걸음지고 미끄러져 나갔는데 뒤에 벼랑이에요. 벼랑. 벼랑으로 그냥 차가 밀려나가는데 그냥 죽었구나. 그런데 덜컥 섰는데 차 앞바퀴 두 개가 벼랑에 달렸어요. 세상에 앞바퀴도 둥글둥글 구는 바퀴인데 그거 두 개가 딱 벼랑에 달려서 달랑달랑달랑달랑 하고 있어요. 그래가 옆으로 쭉 기어 나왔어요. 자기가 기어 나와서 땅에 서자말자 자동차가 붕등 하고 그냥 벼랑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 승객들도 다 살고 자기도 살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줬으면 오늘 나는 죽었다. 오늘 하나님 기적 아니면 살지 마. 그래 그 시간을 합쳐보니까 부인이 붕에 낙공부 시간에 참석해서 기도하던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이 짓누를 때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기도하고 부르시죠. 염려 근심의 구름과 안개가 다 걷으실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시죠. 마음의 염려 근심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졌다고 말인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고생을 하다가 누가 와서 짐 들어주면 휴, 편해지잖아요. 여보소 저 늙으니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우라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늙은 노인이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것 젊은이가 맡아주면 늙은이가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의 염려 근심의 짐이 짓누르는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 짐을 옮겨주셔서 책임지시면 마음의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평안입니다. 아직 평안하지 못할 때는 짐을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해지면 내 짐이 주님 맡아주신 것입니다. 다 맡긴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성인 잡히는 없어도 주께서 책임졌으므로 주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럴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조금 하고 말아서는 안 돼요. 목표를 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이 간구하여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 그것이 뭐 2시간 10시간도 될 수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기도 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강물같이 넘쳐납니다. 안 체험해본 사람 몰라요. 은혜의 강물이 마음에 다가와서 평안하기가 너무 말로 다 할 수 없고 행복과 기쁨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감사.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는 야훼여 야훼는 거룩하나이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시죠.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원망 불평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감사 찬양을 했으면 안 버림받았죠. 원망과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어려운 일이시도 자꾸 감사와 찬양의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삼준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읽고 제가 감격을 했는데요. 안수 집사님은 관절염과 편도선이 심해서 생업도 포기하고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 기도에 응답이 오셔서 마음이 편안해지죠. 몇 분도 서 있지 못합니다. 관절염으로 너무나 무릎이 상해게 됩니다. 그러는데 수술하지 않고는 절대로 다시 걸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낫고 수술해야 되는 편도선도 나아버렸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염려와 근심을 옮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봉사실에서 봉사를 하는데 점심시간을 제외한 1부부터 주일 7부까지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극증을 했지만은 그 관절 하나님이 고치신 무릎이 까딱없이요. 1부에서 7부까지 서서 일을 해도 까딱없이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집사님 옆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그냥 타서 습시간에 옆에 있는 집사님 공장으로 옮겨붙어 집사님은 손에 성경책 한 권만 들고서 뛰어나갔습니다. 뭐 집사님 공장에 불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 별 도리 없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업장도 주님이 주신 사업장인데 지금 불이 붙었으니 속수무책입니다. 주님 알아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병 고쳐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사업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불이 옮겨 붙은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소방대원들이 그냥 뿜어내는 물길 속에서 보니까 공장 앞에 있는 나무도 다 불타고 풀밭도 다 불탔습니다. 이제는 그 절단 났다고 생각했는데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공장으로 뛰어다 들어가 보니 너무나 놀란 것은 그 많은 인화물질과 산소통, 가스통까지 쌓여있는 공장 내부가 종이 한 장도 안 타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재산 손실은 없이 겉에 있는 공장 건물만 거슬렀지 화염에 거슬렀지 안 내용은 기계도 하나도 안 타고 사무실에 있는 계약서 종이 한 장도 안 탔어요. 그래서 평소 안수집사님 새벽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 것을 알고 이웃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 잘 믿더니 복받았네 하며 스스로 전도가 되었다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줄 잘 믿었는데 왜 불이 왜 났어요? 왜 이웃 공장에 불이 붙었어요? 원망스럽다 하나님 너무나 탄식 이러면은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아요? 시카고에서 대화제가 났을 때 디엘 무디 목사님은 성경증 하나 가지고서 밤에 파자마 바람으로 사택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뭐 온 시카고가 다 불탔습니다. 그래 신문 기자들이 디엘 무디 목사님께 찾아와서 조롱을 했습니다. 당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왜 파자마 바람으로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뛰어나왔냐, 왜 하나님이 그 불 못 꺼주었냐. 그러니까 디엘 무디 목사가 싱그시 웃으면서 여보시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새로운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교회를 짓자면 낡은 교회를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철거 비용이 얼마나 들겠노? 하나님이 순식간에 오셔서 떼고 오니 철거해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새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계기를 주셨으니 감사. 그럼 새 교회를 지을 돈이 있냐? 있고 말고. 웬 돈이 그렇게 많냐? 성경을 보면서 이 속에 돈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돈이 들어있다. 그리고 디엘 무디 목사님은 그 길로 영국 부흥회를 떠났어요. 영국에서 부흥회를 하는 동안에 영국 교회가 많은 헌금을 해주었어요. 그는 시각으로 돌아와서 전에보다 훨씬 좋은 교회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되는 것은 되어서 좋고 안 되는 것도 좋게 될 것이니 좋다. 그냥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건 뭐 말 붙일 필요 없어.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나는 오늘 아침에 군대에 복무하는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목사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싶다. 하루가 여삼추다. 너무나 너무나 상급자들이 고통을 주고 기합을 주고 괴로워서 1년 동안 심었는데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 목사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도저히 견딜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편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인생을 사는데 크고 적은 괴로움이란 어느 곳이나 군대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도 괴로움은 다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괴로움을 바라보고 자꾸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증폭되어서 점점 괴로움이 많아진다. 그러나 괴로움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리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한다. 군대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활이 반드시 다가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수록 인격이 성장하고 더 신령해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육체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고 부활의 은총이 넘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부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현재 고통을 바라보지 마라. 자꾸 고통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면 증폭되어 견딜 수가 없다. 기왕 다 지나야 될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지나면서 그것을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이 모든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제가 그런 편지 답장을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어떤 감옥소에 죄수 두 사람이 갇혀있는데 한 사람은 창사를 통해서 늘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밤에는 별을 바라보고 또 달이 있는 날은 달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늘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늘 창사를 통해서 땅만 바라보고 감옥의 그 진흙창 그리고 먼지 나는 것 그걸 바라보고 늘 욕을 하고 말이야. 너무 인생 진흙창 같은 이놈의 인생 팔자 고약하다니 탁 뒤어져라니 욕을 하고 말이지 늘 불평했어. 똑같은 감옥에서 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늘 노래를 부르면서 종이에서 시를 적었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시를 적. 한 사람은 늘 원망 불평 탄식하고 욕을 하고 둘이가 다 형기를 맞추고 나갔는데 한 사람은 이만한 원고를 들고 시를 출간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갖고 다른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급수송이 돼가지고 똑같은 감방에서 똑같은 창사를 내다보았는데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이 증폭되어 점점 더 아름다운 긍정적인 것이 보였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본 사람은 한번 원망하면 원망이 새끼를 쳐요. 원망의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치고 와글와글 쥐새끼처럼 새끼를 쳐가지고서 온 전신이 원망과 부정적인 것으로 꽉 들어차서 정신이 이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로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삶의 유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살면은 모든 것이 원망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7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오는 평안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왜 편안한지 몰라요. 마음이 번뇌가 쌓여서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사는 것이 괴로워 못 견딘데도 주님께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면 갑자기 아이스크림 넣듯이 염려와 근심 싹 녹아지고 마음이 아이고 내 편안하다 아이고 편안하다. 왜 편안한지 모르겠다. 지각을 뛰어넘어요.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안개처럼 와서 점령해버려요. 산이 보이다가 갑자기 안개가 오면 산을 싹 덮어버리듯이 평안이 와서 싹 마음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번뇌로서 잠자지 못한 사람 그냥 침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쿨쿨 코골며 잘 수 있어요. 여러분 번뇌로 마음속에 고통 속에 빠져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이 번뇌 대신에 점령한 체험을 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체험 안 해보면 몰라요. 설명해서 몰라요. 참 모르는 그 많은 밤, 그 번뇌 속에서 평안이 마음속에 음습해 와서 평화가 군대가 점령하듯이 우리를 점령해버려요. 하나님의 평안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점령해버려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편안해져요. 평안이 오면은 병도 다 떠나가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위장병도 떠나가고 심장병도 떠나가고 모든 정신적인 억압의 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가 평안과 기쁨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양약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요.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의 평안이 군대처럼 와서 마음을 점령해 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을 많이 하면 나이 늙으면 치매에 걸립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는 65세 이상의 백인과 흑인 1064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걱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 3년부터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들 중에 누가 치매에 걸렸는지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의 발생 위험이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흑인보다 백인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스트레스를 줄여야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 중에 치매가 가장 비참한 병입니다. 치매는 자기도 모르고 이웃도 몰라요. 자기 상실증에 걸려요. 노인이 되어서 치매병에 걸리는 것 가장 괴롭습니다. 그럼 이 치매에 안 걸리려면 젊었을 때 염려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평안과 기쁨으로 살면은 치매 예방이 돼요. 그러나 자꾸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치매 걸려요. 아주 염려 근심을 팔자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이웃 사람들, 이웃까지 빌려와서 염려 근심을 해요. 남의 염려 근심을 빌려와가지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치매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좋은 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한 하나님 같으면 맡아줘 소용이 없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맡겨요. 자꾸 맡겨요. 기도하고 자꾸 맡겨요. 매일같이 맡겨요. 매일같이 주님께 그저 오면 맡겨버려요. 맡겨요. 그러면 주님이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되 군대처럼 보내주신 것입니다.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염려 근심 안 한 줄 알아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사후에 유품을 정리하던 사람이 그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던 성경을 보니까 손가락 자국이 선명한 손때로 묻은 페이지가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링컨 같은 사람이 그토록 자주 보았던 성경구절이 무엇인지 보니까 시편 34편 4절 내가 야훼께 고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늘 두려웠어요. 남북 전쟁을 하고 정적들도 많고 원수들도 많고 그래서 링컨은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과 손을 잡고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링컨이 늘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은 것이 시편 34편 4절 내가 야훼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건지십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해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백악관 2층 자기의 침실을 기도실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늘 백악관에 가면 링컨이 침실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죠. 그의 성경 시편 37편은 지금도 눈물 자국이 분명하게 그게 얼룩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여러분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소리 내 읽으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